2020년 첫 트랙 데이를 썬더힐 웨스트에서 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한국말로 더빙을 합니다. 자, 집에서 4시 30분쯤에 나왔습니다. 가라지를 닫고 물건을 잔뜩 들고 하이웨이를 타고 터널을 빠져서 갑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4배로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82스트를 지나서 505번 노을스를 지나면 603을 지나면 이제 썬더힐이 나오는데요. 썬더힐 웨스트는 짧아요. 2마일이고 그 다음에 턴은 10개. 그래서 탑스피드는 별로 안 나오고 미아타나 트랙카드 인기가 많은 그런 트랙입니다. 그래서 GTS가 어떻게 퍼포먼스를 낼지는 조금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저 언덕 너머 뒤쪽에 썬더힐 웨스트 2마일 코스가 있습니다. 저 아래 아마 제 친구 두 명 GT3하고 GT3RS를 타는 친구들이 먼저 와 있을 거예요. 저기 있네요. 오른쪽에 항상 부지런한 제 친구들입니다. 세 명이서 원래는 네 명이서 PDK라고 가칭 PDK라는 저희 멤버를 짰는데 PDK는 Porsche's Driven by Koreans의 약자입니다. PDK. COVID track day.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곳곳에 저렇게 소셜 디스턴싱을 하라는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오늘도 메이데이는 달린다. 오늘 제 휠은 아드반 단조 20인치 휠에 뉴실랜 컵2를 장착하였습니다. 2020년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계속 닫혀있다가 오늘 처음 열린 트랙데이, 2020년도 처음 트랙데이 감격을 열심히 타고 오겠습니다. 우리 그룹 나갈 차례가 됐어요. 오늘 트랙데이는 제가 주로 참가하는 PCA가 아닌 트랙타임이라는 데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포르쉐뿐만이 아니라 저 뒤에 맥라렌도 보이고 2차, 저차 막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맨 앞에 마지다 RX-7 옛날 차죠. 그 다음에BMW가 굉장히 많아요. BMW 그 다음에 944 올드카 944 그 다음에 아주 퍼니카죠. 퍼니카 원더브레드 퍼니카 그 다음에 코르벳 미아타 그 다음에 포르쉐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저도 나갑니다. 맨 뒤에서 추월하는 맛이 쏠쏠하기 때문에 저는 주로 맨 뒤에서 출발을 합니다. 어차피 앞에 가는데 뒤에서 빠른 사람들이 있으면 똥침을 당하니까 추월을 이더 하든지 아니면 못하든지 그러는 거기 때문에 뒤가 훨씬 좋습니다. 이제 핏 에리아에서 트랙으로 진입을 하는데 왼쪽에 트랙이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차를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최대한 붙었다가 점선이 없어질 때쯤 들어갑니다. 다음 보시는 트랙 영상들은 뭐 여기저기서 몇 세션 이것저것 짧게 한 영상들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즐겁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월은 포인트 바이라고 해서 앞차에서 추월을 해도 된다는 시그널을 주면 주로 직선 구간에서 추월을 많이 합니다. 원래는 뭐 아무 데서나 해도 되는데 팀은 안전을 위해서 대부분 직선 구간에서 추월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 370G하고 혼다에 붙어서 아마 요 직선 구간에서 추월을 할 겁니다. 이게 아마 마지막 세션쯤 됐었던 것 같은데 앞에 그 코브라를 제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코브라를 따라가다가 직선 구간에서 제가 오늘의 최고 속도를 찍었는데 보시다시피 100마일은 안 되고 99마일. 직선 거리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짧기 때문에 속도가 그렇게 아주 세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한 160 정도가 직선 거리에서 가장 빠른 속도였었고 랩타임은 뒤에 제가 적었지만 랩타임은 한 2마일 도는데 1분 약 30초 내외 정도 걸렸습니다. 혹시 제대로 된 트랙 영상을 원하시면 제가 또 다른 영상 하나를 포스트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6세션을 모두 마치고 핏아웃을 했습니다. 썬더힐 웨스트 2마일 코스는 제가 오늘 처음 달려봤습니다. 코스가 짧고 정신없이 꼬불꼬불해서 꼭 그 오토크라스, 짐카나라고 부르죠. 오토크라스와 그 다음에 트랙의 중간 정도로 이렇게 보이는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